이건우 씨부터 한마디씩. 아, 진짜 2차 예선 지금 5조인데요. 네. 아, 정말 두 분 다 진짜 노래 실력이 출중합니다. 리틀 홍진영 한지훈 씨. 아, 정말 홍진영 씨가 깜짝 놀라겠네요. 뭐 잘 가라를 정말 홍진영 씨보다 더 퍼포먼스 같은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이런 분들이 앞으로 우리 그 콘테스트 M 더 나아가서 트로트의 자원이다. 커다란 자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 이분도 가수로 성장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예, 잘 들었고요. 감사합니다. 아, 박홍주 씨, 이 진짜 이 강력한 우승 후보가 나타났다. 강력한 우승 후보가 나타났다.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분은 진짜 소프라노 출신이잖아요. 그러니까 노래를 갖고 노는 기량이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가야 할 길이 지금 어느 부분이라는 장르가 지금 하나 정해져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난도에 갈 때는 한 가지 색깔만 보여줘도 충분한데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걸 보여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워낙 훌륭하니까 앞으로 기대되는 가수가 나왔습니다. 박홍주 씨 눈여겨볼게요. 네, 진미령 씨 어떻게 보셨어요? 네, 네. 한지훈 씨. 우리가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. 그 유명 배우 중에 콧등에 점 있는 분들이 아주 유명한 분들이 계세요. 배우들 중에. 근데 우리 한지훈 씨도 고자리 콧등에 점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 한지훈 씨도 그 유명 배우만큼 널리 알릴 수 있는 멋진 가수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대해 봅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박홍주 씨, 어쩜 그렇게 능청스럽게 속 시원하게 노래를 해요. 한겨울에 출출할 때 이제 동치미 물을 쓸어갖고 석 씹은 그런 느낌이었어요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건우 씨 발표해 주세요. 네, 두 분 다 정말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라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. 분명한 거는 그 오늘 올라가시는 분은 굉장히 강한 분을 만났다.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최종 결승 진출자는 네. 박홍주입니다. 네, 축하합니다. 네, 그러나 잘하셨어요. 노래 잘하셨어요.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. 네, 우리 두 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